어떻게 보면은 1, 2, 3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대상, 금상, 은상 주인공의 세 명이 네. 세 팀이 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어느 네. 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다 드리고 싶은데. 네. 다문화 외국인 노래 자랑 함께 가요. 은상입니다. 은상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4번 자스퍼 유니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은상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전해 받으시고요. 예, 이 두 분은 뭐 10점 만점에 100점을 스스로에게 주셨던 분들인데 오늘 역시나 은상을 수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스퍼 축하드립니다. 씨. 예. 자, 이제 저희 함께 가요. 두 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팀은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한 팀은 금상이 될 겁니다. 멜리사 고은수 씨, 고창 효정걸 밴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고은수 양. 이 대상 아니면 금상이거든요. 오늘 전체 참가자들 가운데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은? 말해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1등 아니면 2등. 고창 효정걸 밴드. 우리 리더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에 남은 것만이라도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지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2등 하셔도 괜찮으세요? 1등을 드릴까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1등. 되도록이면은 그냥 1등을 주셨으면 좋겠다. 전북 다문화 외국인 노래자랑 함께 가요. 영예 대상은 참가번호 누구 누굴까요? 참가번호 8번 고창 효정걸 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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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상은 자연스럽게 멜리사 고은수 어린이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다문화 외국인 노래자랑 금상 수상자 멜리사 고은수 씨께서는 150만 원의 상금과 꽃다발을 수여 받으시게 됐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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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은수 어린이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엄마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합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창 효정걸 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상금 300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쪽 한번 봐주시고요, 들어서. 네. 네, 오늘 저희가 상으로 이 8팀에게 순위를 가르기는 했지만은, 네. 정말 한 팀 한 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무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출연해주신 8팀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노래를 밴드, 가수들, 학생들 다 듣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만큼 참 노래 같이 부르면서 네. 연습하면서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면서 오늘 한순간은 이 순간은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제 우리 TV를 통해서 오늘 공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전북 다문화 외국인 노래자랑 함께 가요. 마지막 대상을 받으신 고창 효정걸 밴드 앵콜 공연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곡 네.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지지 않는 코리아, 꿈의 나라 코리아, 내일로 가는 꿈의 나라 코리아. 내가 지지 않는 코리아, 하늘 높이 날아라, 세계의 코리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 오늘이 가득 밝히리라. 오, 꿈의 나라 코리아, 내가 지지 않는 코리아, 꿈의 나라 코리아, 내일로 가는 꿈의 나라 코리아. 내가 지지 않는